자, 대봉산 포레스트 단지 내 상가 문의는 자산부동산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대봉산 포레스트 상가 내 자산부동산에 있습니다. 현재 월세가 많이 떨어져 지금이 기회입니다. 매매 월세 협의 최선을 다해 좋은 조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고 오시면 혜택도 드리겠습니다. 대구 중구 대봉동 상가 서안 포레스트 단지 내 상가 문의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빌리브 프리미엄 오피스텔 B타입입니다. 사전 점검이 끝났죠. 자, 인자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냥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덕동의 동성동 빌리브 프리미엄 드디어 사전 점검이 끝났죠. 대구 중구 시술 가치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빌리브 프리미어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십시오. 금액이 지금 매매 금액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대구 자산부동산 중개 경매 서수장입니다. 자, 오늘은 대구 시내 중심지 중구 삼덕동에 위치한 하이엔드 랜드마크 빌리브 프리미어입니다. 자, 오피스텔이죠. 최고급을 내세운 빌리브 오피스텔도 고급스러웠습니다. 저 오늘 보시 타입은 B타입입니다. 빌리브 오피스텔 아파트 200세대와 오피스 63세실 유리생활시설 37호실로 구성이 되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총 3개동이죠. 101동으로 오피스텔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총층수는 29층까지이며 29층에는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상가 1층에서 4층까지 들어오죠. 위치가 위치이므로 오피스텔도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치. 의료계 종사자분들이 굉장히 많죠. 수요가 많아서 인기가 좋은 오피스텔이 될것 같습니다. 제 아내도 경북대 간호사입니다. 십몇 년을 경북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직장에 많이 오피스텔에 살고 있냐 물어봤죠. 신혼부부랑 또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이 살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경북대까지 도보로도 갈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실입주로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위치가 너무 좋아서 다시 팔 때도 잘 팔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 타입이 실거주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살기에 딱 맞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 타입 포베이 구조입니다. 포베이 구조. 환상형. 위치적으로 직장이 어디든 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달구보대로 메인에 있지 않습니까? 독신 세대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에게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25평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 거의 흡사합니다. 저는 나라에서 용적률, 건폐율에서 용적률 차지할 때 주상복합으로 하게 되면 용적률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에서 편법인 것 같습니다. 그냥 아파트를 해도 좀 이렇게 해주지. 몰라고 오피스텔이라고 이렇게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유용도 더 복잡하게. 실사, 사용하는 거는 실거주로 주거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요새 공업법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도 이제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공부는 잘합니다. 제가 중개사 모임 그 시험칠 때 1등은 놓친 적이 없고, 네, 거의 뭐 한두 개 정도밖에 안 틀린 저였습니다. 자, 5회 타입입니다. 자, 계약 면적은 68평 정도 되죠. 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25.6평입니다. 점유율 37%. 오피스텔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면적이 공유 면적 다 포함되어 있는 면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수는 3개, 욕실수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면적 세대수 21세대, 현관구조 계단식, 분양가는 4억 9,790만 원으로 동원수별로 다릅니다. 자, 지금 매매 현황도, 자, 최저가는 4억 3,28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2층에 마피 4천이 최저가입니다. 그리고 무피가 형성이 되어 있고, 1,000만 원대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저가로 저는 하면 잘한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자, B타입이죠. 계약 면적은 68.19평, 전용은 25.56평입니다. 방수 3개, 욕실 2개로 되어 있고, 해당 면적 세대수도 21세대죠. 현관 구조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5억
220만원 외 포베이 구조 파상행 구조로 제일 좋은 타입인 것 같습니다. 제일 선호도가 높죠. 그래서 분양가가 조금 높게 측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최저가는 4억 4,220만원 마피 6,000만원이 하나 있고 그 뒤로 마피 3,000, 1,000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피까지 붙은 것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마피 최저가로 하게 되면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왜? 아파트 전용 25평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기에 뭐 이 정도 신혼부부가 살기에 굉장히 좋은 아파트죠. 좋은 오피스텔이죠. 포베이 구조의 판상형입니다. 오늘 보실 영상도 84B 타입입니다. 845B 타입이죠. 자, OC 타입입니다. 자, 똑같습니다. 평수는 제곱미터로 제가 했습니다. 자, 방수는 3개, 욕실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면주 세대수도 21세대죠. 현관구조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 4억 9,330만원, 충우수로 다릅니다. 매매 최저가는 4억 2,820만원, 마피 6,000이 최저가입니다. 그리고 마피들이 이렇게 B타입과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피 6,000이면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왜? 처음에는 경기가 좋았을 때는 오피스텔을 계약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좀 이런 부분에서 계약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생겨납니다. 그 물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피스텔은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자, 자차산 부동산에 문의 주시면 정성의다에 빌리브 프리미어 정성의다에 최저가로 구해드리겠습니다. 대구 중구 빌리브 프리미어 매매 전세 월세 다양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기다리시면 더 높은 가격으로 합니다. 계속 올라가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이 딱 맞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관도 그냥 25평 전용 면적 25평 하고 흡사합니다. 왜 여기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있고 또 오피스텔로 나눠지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현관에 신발장도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잘 배치가 잘 되어 있네요. 34평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34평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밑에 현관 바닥에 타일이 대형 타일이고 지금 복도하고 이런 부분에 타일이 디자인화 되어 있습니다. 우드가 굉장히 좋은 자재로 쓴 것 같습니다. 자, 화장실도 깔끔하고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 자, 작은 방이죠. 작은 방도 이 정도면 뭐 자녀들이 쓰기에 충분하게끔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층은 18층입니다. 18층에 빌리브가 상업지역이 뭐 이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더 높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파트가 고가 다른 아파트보다 조금 높습니다. 자, 복도로 지나갔을 때 이렇게 세탁실도 옆에 좀 특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빌리브만의 특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현관은 잘 빠졌네요. 전면 유리 거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복도에 현관 바로 맞은편에 또 작은 방이 하나 있죠. 이런 부분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은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도 뷰가 괜찮게 시원하게 나오네요. 제가 신혼부부 때 제가 결혼해서 왔을 때 이 집에 살았으면 저는 진짜 처음부터 좋은 데서 살았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저는 엄청 오래된 아파트에서 25평에 살았죠. 정말 추워서 나는 추위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집 안에 난로를 피웠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네요.
화장실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뭐 무슨 자재 이런 부분들 뭐 빌리뷰가 자재가 좋은 것 같습니다. 나뭇결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 분위기는 비슷하게 안쪽에 비상 대피 공간도 있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B타입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에서 욕실의 드레스룸, 보일러실, 슈레기실, 다용도실, 피난 공간으로 이어집니다. 주방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현재 이 집은 에어컨만 설치가 되어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아, 뷰가 멋집니다. 18층에서 뷰가 정말 끝내주네요. 동향이지만은 멋지지 않습니까? 가리는 게 없고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건물이 다 들어섰죠. 초고층이 이쪽 라인에는 없습니다. 그 초고층 그 빌딩은 멋있습니다. 왜? 땅이 커야지 건폐율이 있고 용적률로 해서 매기집니다. 뭐 해봤자 10몇층 밖에 못 짓습니다. 네, 땅값도 상업지역은 굉장히 비쌉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김치 냉장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냉장고도 포함이 되어 있죠. 오피스텔은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잘 짜신 것 같네요. 저는 맨 처음에 서랍인 줄 알았습니다. 장인 줄 알았습니다. 냉장고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공간 활용도가 더 넓어진 것 같네요. 아파트 29평 정도 되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벽면도 타일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타일입니다. 싱크볼도 잘 크게 잘 되어 있네요. 상부장은 수업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뻐 보입니다. 그냥 아파트입니다. 자, 회원님께서 거래를 원하는 분양권과 입주권이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대구 부동산 물건들 접수 다 가능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단지 정보 붙이겠습니다. 자, 단지 정보입니다. 빌리브 프리미엄은 대구 중구 49층 랜드마크로서 최고급 유로 브랜드 자재가 적용이 되었으며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스카이 라운지와 함께 사우나, 피트니스, 실내 골프 연습장, 고품격 커뮤니티 공간이 빌리브 클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대구 광역시 중구 공평로 6 지하 5층에서 49층 규모의 초고층이며 263세대입니다. 공동주택은 200세대죠. 오피스텔은 63실입니다. 내일 이제 오피스텔 반영을 하겠습니다. 세대수 200세대에 총 두 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저층 최고층은 49층입니다. 사용층 1위는 8월이죠. 23년 8월. 총 주택수는 389대. 세대당 1.94대입니다. 시세계 건설에서 쥐었고 개변 난방과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타입은 전세대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84제곱미터 타입이죠. 34평 기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대 남향 위주로 설계가 되어 조망과 채광이 우수합니다. 시내권의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빌리브 프리미엄은 3면 개방형 2.6m 천정고를 했고 더 넓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타입은 48평 A타입, 48평 B타입, 48평 C타입, 53평, 73평, 7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73평과 76은 한 채죠. 자, 분양가부터 최고가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41 A타입은 6억 3,950만원이고 B타입은 6억 2,560만원입니다. C타입은 6억 4,110만원, 53평은 8억 5,420만원, 73타입은 13억 5,620만원, 76평 14억 1,770만원입니다. 자, 발코니 확장 비용도 41평 4,980, 4,980만원, B타입은 3,970만원, C타입은 4,420만원, 53평은 5,370만원, 73평은 8,190만원, 76평은 8,1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인테리어 옵션도 주방 특화와 디자인 특화, 욕실 특화, 그리고 주방 가전까지 인테리어 모두 옵션을 하면 그냥 궁중 같습니다.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인테리어인 것 같습니다. 자, 입지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교통 환경을 보시며 도시철도 2호선인 경대병원역 초역세권이며 반월당역도 인접해 더블역세권입니다. 반월당역을 이용해 도시철도 1호선으로 갈아탈 수도 있고 청라언덕역을 이용해 3호선으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환승할 수 있는 역이 가까워서 굉장히 좋죠. 달그보대로 라인에 위치하며 사방팔방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자, 교육 환경으로도 동덕초, 경대 4대 부설초, 경대 4대 부설 중 개성 중 경대 4대 부설고 경북여고 등이 있으며 경대 치대 및 경대 의대, 경대 간호대 인근에 위치해 명실상부한 교육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환경으로는 최대의 상업지인 동성로죠. 교동과 기금속 거리,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2.28 기념공원, 현대백화점, 경대병원 등 교육, 쇼핑, 의료시설까지 갖추어진 생활이 편리한 곳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소음, 난방에너지 절감에 중간소음제 왕충제가 훨씬 더 많이 쓰였습니다. 빌리브 프리미엄은. 그래서 이 부분에서 두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넉넉한 주차 공간까지 그리고 원패스 시스템으로 주차 위치 인식과 공단 현관 자동 열림이 같이 됩니다. 엘리베이터 자동 호출까지. 자, 빌리브 프리미엄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가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자산부동산한테 문의 주시면 정성을 다해 조율해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